이것이 최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다.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아비투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심리, 문화, 지식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경제, 신체, 언어, 사회에 대해서 다룰 건데 네. 그중에 이제 경제 자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7가지의 그 자본 중에 이 경제 자본이 좀 밑바탕이 돼야 된다? 좀 그쵸. 처음에 주춧돌 놓듯이 여기서 말하는 7가지의 어떤 뭐 문화나 아니면 뭐 신체 자본이나 사회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자본이 좀 밑바탕이 돼야지만 좀 쌓아 올리기 수월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책에서 말하는 어떤 게 일종의 지위나 뭐 그런 구별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경제력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의 차등이 이제 나뉠지가 딱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이제 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에 대한 좀 조언이 있는데요. 1번은 돈을 조용히 넣어두지 마라. 예금만 해두지 마라. 이제 좀 투자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 같고요. 2번은 안전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뭐 어떤 창업한 기업가들이 사실 제일 부자가 되잖아요. 공무원 이런 것만 꿈꾸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당신의 재능과 관심을 이용해 창의적으로 부를 쌓아라. 그리고 하류층은 돈으로 기본 욕구를 채우고 중산층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상류층은 보존하고 투자를 늘린다. 당신은 어디 있는가? 네, 그리고 재정 목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보면은 좀 그 아비투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행운을 되게 계속 바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애인을 만날 수 있을까? 로또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를 세워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실천하고 획득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목표로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큰 돈도 바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얘기들을 딱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배부른 소리 하네. 돈을 목표로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지금 또 워낙에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더 힘든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금 어떻게 벌어야 될지 막 거기에 골몰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뭐랄까 허황된 얘기? 그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너머까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사실은 찐부자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좀 해주는 것 같고 이제 그 전 단계에 이제 부자로 가기 위한 그런 길목에 서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래서 좀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어쩌면 반전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아비투스를 실천하라. 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반대로 것 같아요. 반대로 네. 그렇게 해야지 많이 벌 수 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런 아비투스를 돈이 들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 네. 정말 내 몸을 단련하기, 깨끗이 씻기, 그 다음에 뭐 내가 말하는 것들 훈련해보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유튜브 보기, 강의 듣고 메일 보내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거든요. 다독다독 보기.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돈 어떻게 하면 벌까? 뭐 지금 배달 몇 개 나가면 얼마고 어떤 알바 하면 얼마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토대를 만들려면 아비투스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것도 문제지만 쓰는 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고민이 정말 이 모든 자본을 가꾸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관계, 신체, 뭐 언어, 지식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들지 않아요. 모든 활동에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구두쇠처럼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경제 자본 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부자로는 될 수 있는데 또 그거를 또 인정받는 문제는 좀 살짝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부자로 좀 인정받으려면 돈을 쓸 때도 일종의 좀 품격을 갖춰서 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소비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드러내는 그런 부의 과시 쪽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좀 은근하게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이 격식 있는 소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다음은 신체 자본입니다. 신체 자본.
아, 근데 이것도 좀 살짝 좀 그런 게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아이씨, 불리한데. 불리한데 너무. 그건 너무 생물학적으로도 네. 그냥 보자마자 예쁜 사람에게 친절해지고 그러니까 네, 잘생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 더러운 세상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정말 큰 자본이죠. 그래서 네. 우리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기도 하고 그 자본 하나로 얼마나 눈부시게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네. 매일 보고 듣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그런 매력적인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뭐 웬만하면 괜찮아요. 뭐 저는 괜찮아요. 담배 맨날 피는데 뭐 검사해도 깨끗해요. 맨날 이래요. 네, 저희 아버지도 50년 더 피시다 가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다 그러니까, 건강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체질이야 이러면서 아 뭐 맨날 술 먹어도 나는 간이 깨끗하대.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아비투스가 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은 계속 관리해야 하는 거고 건강한 체질 자체도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근테크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고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거죠. 네. 내 몸은 막 굴려도 돼. 막 이런 식으로 뭐 열심히 일하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신체 자본을 쌓아 나가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층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긴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류층은 건강을 선천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이 거기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1부에서 얘기한 대로 마라톤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라톤이라는 거는 그 뭐 하프 마라톤이 있고 이렇게 그런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난 50대 어떤 여성인데 이거를 내가 완주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되게 큰 척도가 되고 도전이 되고 기록이 되잖아요. 네. 이런 기록 스포츠를 혼자 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일 달려야 돼요. 매일 내 몸을 계속 단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 뭐 뒷산은 매일 돌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내년에는 내가 하프 마라톤을 완주할 겁니다. 혹은 2년 후에는 동생과 함께 뭐 시카고에 있는 뭐 마라톤 대회를 갈 거예요. 이런 식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몸을 계속 단련하게 돼요.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골프를 치는데도 거의 선수급으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그러니까 보면은 골프 필라테스도 있고요. 골프 마사지도 있고요. 뭐 골프 PT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더 잘 치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니드가 많다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뭐 몸을 정말 운동해 이게 아니라 거의 단련해 혹은 기록으로 내 기록을 향상시키는 선수처럼 그런 분들이 정말 신체 자본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뭐 거부감 혹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체적인 아비투스를 갖춘 분들은 늙음을 오히려 이렇게 막 감추려고 막 보톡스 넣고 뭐 하고 막 다 펴고 막 땡기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늙어가는 내 모습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에 더 애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애쓰지 않는 편안함. 네. 예, 되게 멋있는 표현으로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신체를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이 찌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몸을 갖고 있으면 내 자본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 돈이 깎이는 건 정말 피같이 아까워하지만 내 몸이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애할 것도 아닌데 원래 늙으면 다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이걸 또 하나의 어떤 자본처럼 생각하고 좀 가꾸고 다듬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사고방식을 좀 장착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언어 자본입니다. 언어 자본. 네. 야, 이거는 그거죠. 이제 내가 쓰는 언어가 당신의 품격과 어떤 지위를 좀 결정짓는다. 근데
이걸 좀 잘하고 싶어요. 저도 좀 욕심이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는 다독다독을 거의 5년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방송에서 여자분이 너무 막 나서서 얘기한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런 거에 뭐 좌절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 에너지가 진짜 좀 듣기 싫은 에너지가 있었던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서고 싶어. 나대는 거예요. 약간 끝까지 안 듣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가지고 막 못 참고 막 그렇게 센스 있는 한 마디 던지고 싶었고 막 이런 거? 예, 막 그런 그 사람의 말을 차분하게 듣는 태도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좀 재밌으려고 너무 막 어떤 말을 막 날리거나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사실 꼭 없애고 너무나 교양 있고 막 그렇게 완벽하게 얘기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재미없어요. 근데 그래도 다독다독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이 키워진 것 같아요. 예. 언어 자본이 그래도 많이 늘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 얘기를 한다는 거. 사실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읽다가 그냥 잠들어도 누가 나한테 뭐 읽었어? 어떤 걸 재밌게 봤어? 어떤 내용인데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매주 하면서 질문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발성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내 목소리와 운동을 한참 쉬었을 때 목소리가 달라요. 배심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왜 배우들을 보면 인물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지만 목소리와 전달력은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원래 좀 말에 좀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으면 좀 그냥 피곤하고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좀 전자가 되고 싶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언어 자본을 내가 키워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하라라는 것보다는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또 가이드를 해주는 게 있어갖고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비사교적 요소를 없애라라고 안내해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웅얼거리는 발음이에요. 웅얼거리는 발음이에요. 아, 이게 좀 쉽지 않아 이게. 그래서 듣는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내용 전달도 어렵고 이렇게 막 숙고하지 않고 뒤죽박죽 쏟아내는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좀 지양하라. 그런 말 하고 있고 줄임말 쓰지 마라. 요즘 줄임말은 트렌드인데 근데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쓰면 좀 격이 떨어져 보인다.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리고 모호한 지칭을 하지 말래요. 아, 왜 그거 있잖아. 저거 그런 부류들 있잖아. 뭐 이런 식이라든가. 아마 뭐 누군가는 뭐 이런 식의 말을 좀 쓰지 마라. 되게 자주 쓰는데. 그리고 부족하거나 좀 진부한 형용사의 사용. 그러니까 세심하게 묘사하지 않고 좀 뭐 두루뭉술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네. 그리고 비하하는 용어 남용하지 말라. 그리고 좀 잘못된 관용 표현 쓰지 마라. 그리고 길고 장황한 설명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 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하고 좀 언어 습관을 좀 단련하면 좀 깔끔한 대화가 되지 않나? 센스 있는 대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말만 하면 확 깨. 그치, 그거지, 그거.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목소리가 좀 이미지와 상반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여신처럼 봤는데 말을 하는데 좀 상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비하한다거나 욕을 막 엄청 쓴다거나 이러면 내가 봤던 이미지와 정말 다르네 혹은 내가 좋게 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비투스 아, 저 사람 정말 말하면 너무 재밌고 아는 것이 정말 많고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날 배려해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만나면 너무 좋아. 정말 기분 좋아서 돌아가게 되는 대화를 하게 돼. 네, 그런 것도 정말 자산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다독다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하버드와 MIT와 이걸 다 같이 나온 분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말을 할 수 있어. 격이 막 그러니까
대화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정말 하버드만 나와도 엄청난데 그 모든 막 학교를 다 나온 그런 사람들을 나와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너무 떨렸었거든요. 그리고 날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됐어, 순수하게 정말로. 근데 정말 다양하게 오랫동안 이런 분들의 책을 읽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냥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르면 모르고 순수하게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관심을 보이면 좋아하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되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의 아비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스몰 토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는 저한테 어마어마한 자본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독다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책을 읽고 이 사람이랑 대화한다면 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실 파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서서 얘기하라 그러면 막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사람한테 이거 뭐 되게 잘 봤어요 이러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친절한 분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몰 토크를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단련해보고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책에서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고. 그렇죠. 마지막 아비투스는 사회자본입니다. 아. 네. 이건 어쩌면 이제 관계죠. 관계. 관계. 누구와 관계. 어울리는가. 네. 드라마 안나도 있었고 리플리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쵸, 전통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네. 내가 정말 어떤 가난한 집안의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최상류층에 가려고 거짓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어 자본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교수님 연구를 잘 모르지만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데 이런 점이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등한 관계에서 그 사람을 너무 높일 필요도 없이 좀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책에서 좀 좋은 가이드? 내가 만약에 좀 향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근데 가진 기반이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 좀 해볼 수 있는 시도는 좀 검색했을 때 검색어에 나오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사회에 여기저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거는 다른 기타 자본들이 없어도 내가 가진 어떤 콘텐츠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으면 되지 않나? 그런 네.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의도 없이 담백하게 이것이 최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다 라고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 쟤랑 너무 친하고 싶어 막 쟤랑 나 인증샷 찍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는 그 사람에게도 진실되지 못하는 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어려울 때만 전화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말고 그 사람이 축하할 일이 뭔지 어려운 점이 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관심을 보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너무 그 사람이 날 너무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 주변에 뭐 평균 5명, 가장 많이 본 5명이 바로 나다. 뭐 이런 말도 많고 관계가 나를 증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좀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준 사람이 누굴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사실 관계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혹은 뭐 의료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이랬을 때 전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딱 해보면 갑자기 저기 멀리 있는 어떤 관계의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너무 억지로 친해지려고는 하지 마시되 계속해서 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면 그냥 늘 친한 사람만 계속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좁게. 네.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는 오랜 친구도 좋지만, 오랜 친구도 너무 좋지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아, 뭘 더 거기까지 또 더 해보려고 해. 하지 마. 안 된다니까. 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클랩 멘털리티라고 해서,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산채로 바구니에 던져 넣으면, 그 바구니에 탈출하려는 개들이 계속 잡아내린대요. 끌어잠긴다. 네. 그러니까, 어딜 가 이거사. 그렇죠. 어딜 나가. 같이 죽어야지. 이런 관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바구니를 벗어나서 더 큰 바다로 다시 갈 수 있게 하는 관계가 뭔가. 그런 관계도 계속해서 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관계적인, 사회적인 자본을 위해서. 네.